강병화의 자원식물 TV 안내방송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석결명에 대하여 공부해 봅시다. 석결명의 생육단계별 모습입니다. 석결명의 라틴어 학명은 세나 옥시덴탈리스입니다. 세나는 결명자 속 식물을 의미하며 종명 옥시덴탈리스는 서구에 서방 또는 서부에서 살고 있다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들의 영어명은 스팅크위드라고 불립니다. 석결명은 1년생 초본으로 종자로 번식하고 중남미가 원산지인 약용식물입니다. 지금 보시는 사진은 고향에 서식하는 석결명의 6월 말 모습입니다. 석결명의 높이는 60에서 120cm 정도로 가지가 많이 갈라지며 전체에 털이 없습니다. 어긋나는 잎은 입자루가 길고 우수 1회 우상복엽이며 3에서 6쌍의 소엽은 길이 3에서 5cm 정도의 타원형으로 가장자리가 밋밋합니다. 석결명의 꽃은 6에서 8월에 잎 겨드랑이에서 화경이 나와 2에서 6개씩 황색의 꽃이 달립니다. 석결명의 열매는 협과로서 평평하며 길이가 10cm이고 양쪽이 튀어나와 있습니다. 석결명은 김강남차와 달리 소엽이 3에서 6쌍으로 많고 끝이 뾰족하며 꼬투리는 길이 10cm 정도이며 활같이 굽지 않습니다. 석결명의 종자 모습입니다. 석결명은 강남차라고 부르기도 하며 종자를 끌어서 차로 마십니다. 특히 종자는 약으로 쓰고 민간에서는 잎을 뱀이나 독충에 물린 데 사용합니다. 강장, 건희, 시력 강화, 야맹증, 통변 등의 증상이나 효과의 약으로 쓰이기도 합니다. 이제부터는 석결명의 심화학습 시간입니다.